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체육가 황지연입니다. 김포시가 오는 24일 김포시민회관 실내체육관에서 2019 김포시민원탁회의를 개최했습니다. 시민원탁회의는 시민들에 의한 참여 민주주의를 실현하고자 마련되었으며 공개 모집을 통해 참가자 582명을 모집했습니다. 이제 시민들이 직접 참여하고 서로가 나누는 대화에 토론에 경청을 하고 합리적으로 결과를 만들어가는 성숙된 민주적인 토론의 방식들이 이제 김포에서 시작되고 있고요. 회의는 총 50개의 테이블을 배치해 퍼실리테이터가 토론을 이끄는 방식으로 진행했습니다. 1부 토론은 김포시 개발과 환경에 대한 실태 및 문제점에 대해 의견을, 2부는 김포 미래를 위한 개선안 제안을 주제로 토론했습니다. 이후 무선 투표를 거쳐 제안된 의견에 대한 우선순위를 결정했습니다. 시는 올해 첫 개최하는 시민원탁회의를 통해 시민과 함께 김포 미래를 그려나가고 향후 정책에 활용할 계획입니다. 22일 부천 아트벙커에서 경기 서부권 문화관광협의회가 관광 활성화를 위해 경기도와 업무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경기 서부권 문화관광협의회는 문화관광 육성과 활성화를 위해 지난 5월 30일 출범, 회원 도시는 김포시를 비롯해 부천, 화성, 안산, 평택, 시흥, 광명 등 경기 서부권 7개 시입니다. 협의회는 이번 협약을 통해 경기도 순환 둘레길 연결, 역사, 문화, 생태 관광 코스 개발 등 주요 관광 분야 연계를 강화할 계획입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김포시가 시내버스 운수 종사자 1,000명을 대상으로 친절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번 교육은 김포 연극협회 배우들이 참여해 버스를 운행하면서 경험할 수 있는 사례들을 연극으로 보여주는 방식으로 진행했습니다. 시는 이번 친절 교육을 단순히 교육으로만 그치지 않고 시장 표창 제도를 도입, 표창을 받은 운수 종사자에게는 1년간 인센티브를 제공해 친절 분위기를 조성할 계획입니다. 이번 주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환절기에 건강 유의하시기 바랍니다.